갑자기 비가 내린다. 행여 짐이 젖는다면 일당을 못 받기에 짐꾼들이 서둘러 비닐로 짐을 쌌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짐을 쌌다가 풀며 이들은 걷는다. 겨우 비를 피했나 싶었는데 자야시 동생 누크만 씨가 물벼락을 맞았다. 목을 축이려다가 봉변을 당한 거다. 옷이라 곤 걸친 게 전부인데 낭패다. 여벌의 옷이 없으니 방법은 하나뿐이다. 여행객들은 수십만 원의 등산화를 신고서 걷는 히말라야를 루크만 씨는 슬리퍼를 신고 오른다. 높이 오를수록 어둠은 빨리 찾아온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산길. 힘들 때면 외치는 말이 있다. 예상 시간을 한참 넘기고서 겨우 숙소에 닿았다. 머리 부근 부분에 누가다 내내 누가 자서 누가 뭐 하고 누가 나가리 나오니서 이제 애기들이 벌써 감옥에 나오니 애기들이 벌써 올라이 누가 이거 는 벌써. 다른 짐꾼들의 염려 속에 소나미와 엄마도 어두운 밤길을 뚫고 무사히 도착했다. 그날 밤 엄마는 자존심을 버리고 잠자리를 구걸했고 덕분에 소나미는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창고 한편의 허름한 숙소. 해가 뜨자마자 짐꾼들은 길을 나섰다. 자야신 오늘도 난항이다. 행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혹 한 장이라도 놓쳤다면 일당을 모두 날릴 뻔한 순간이었다. 신에게 닿는 길, 히말라야. 그 길 곳곳엔 부처의 자비를 기원하는 만이석들이 짐꾼들을 맞는다. 소망을 비는 마니차가 나왔다. 티베트 불교에선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경전을 한 번씩 읽는 것과 같다. 엄마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했다. 쉼터에 짐을 내렸다.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 짐까지 지고 산길을 10분 이상 오르긴 힘들다. 누군가에겐 추억의 여행길이건만 무거운 짐을 진 소나미의 해맑은 미소에 엄마는 마음이 아플 뿐이다. 설산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자야신 첫 번째 배달차로 가야 한다.
아, 마음이 아웃사이다. 자야 씨가 나른 이 짐으로 지은 집만도 50여 채에 달한다. 하지만 자야 씨는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집 없이 살아가고 있다. 짐꾼의 숙명인 거다. 하나, 사우디, 나마스테. 아는 사우님 마이 아요이나. 아는 100kg을 옮겨도 우리 돈으로 겨우 2만 5천 원. 앞으로 10번은 더 왕복해야 한 달을 살 수 있다. 이제 자야 씨는 새 짐을 받아서 일행을 따라가야 한다. 쉴 틈도 없이. 3,500m 마을로 가는 길. 가장 큰 고비가 나타났다. 200m 높이에 100m 길이의 다리. 능숙한 짐꾼들도 두려워하는 다리다.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까마득히 높은 다리 위를 걷는 길이다. 한 발만 삐끗해도 크게 다치고 마는 벼랑길. 이 고개를 넘으면 다리와 만나게 된다. 동물들조차 머뭇거리는 가파른 길. 말 잘 듣는 노새들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곤 자꾸 멈춰 선다. 몇 번을 건넌다고 무섭지 않을까만 소남 엄마는 지켜볼 아들 생각에 의연히 다리를 건넜다. 드디어 소남이 차례. 하필 바람은 더 거세졌다.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보지만 몸이 저절로 휘청인다. 앞으로 소나미는 얼마나 더 이 다리를 건너게 될까? 100m 다리를 건너고 나니 어느새 눈물이 흘렀다. 두려움을 뒤로 한 채 걷고 또 걸었다. 그런데 소남 엄마가 뒤처지기 시작했다. 아니 말이 걸은 건 저기 아마. 걸은 건 어떻게 유미로 오라 유미로 걸어도 걔는 있는 나온들에서. 보다 못한 자야 씨가 나섰다. 뭐 지금 파는 게 뭐 비슷한 거니. 오 뭐지? 사실로 내 온도 오라 자들 유미로 걷다 그 시로 두고 있어. 이거 다 뭐 보죠? 따라 따바로 우스마제 사트마제 비서노. 벌사니 뭐다 이거 다 뭐 보죠? 바리 와 그분 비리 때이 반사나. 온라인나. 아니 저티 니갈레 보니 메로 쿠타 두키 알자보 뭐 우스마 뭐 앞이 보롱스 뭐 비스타르 비스르 뭐 앞이 보츠 왜나 때 우스코 우스코 일라오니기 따라 요 메로 쿠타 빨리 디니 두그니오 아니 말에 온 보잔다 제 틱사 아니 온다운다 제 메로 야 이스토 가르 차기야.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 서둘러 걸을수록 고통이 커졌다. 그런 엄마 모습에 소남인 눈물을 감추고 앞섰다. 아이를 낳고도 며칠 만에 다시 올라야 했던 이 길. 환갑이 되도록 이 산을 넘었으니 그 무릎이 온전하랴. 짐꾼 인생 45년 동안 엄마의 몸은 골병이 들 대로 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부끄러움도 잊고 터져 나온 눈물. 이렇게 눈을 먹어? 꽃띠
미루 꿀쩍도 겨우는데. 행여 아들이 볼까봐 조용히 흐느끼는 엄마. 미루 뭐한데서 꿀쩍 같이 나 눈에 온다는데서 같이 꿀쩍도. 마스티나서 미루 떠보는데. 유튜브하고 떠보는. 왜 이토록 고달프고 힘든 인생인지. 첫 남편에겐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재혼을 하고 여자 짐꾼이라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인생. 많이 보니까 그래도 엄마는 아들을 위해 잠시도 멈출 순 없었다. 일행 모두가 엄마를 기다렸다. 잘못 따라오는 엄마가 창피한 소나미. 아픈 엄마가 잘 올 수 있을지 걱정도 됐지만 소나미는 말없이 음료수를 건네고 엄마를 외면한다. 힘든 모습은 도와줄 수 없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뼈싸는 문도가 있어. 오 바이 뼈싸는 문도가 있어. 엄마는 초행인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은 먼저 내려오긴 했지만 엄마 걱정에 자꾸만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에겐 행복한 여행길이건만 짐꾼에겐 고달픈 길. 얼마나 이 길을 걸어야 소나미는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엄마가 온 것을 확인하곤 다시 출발하는 소나미. 짐꾼에겐 스스로 짊어져야 할 정해진 무게가 있는 법이다. 처음 히말라야를 오른 13살 소년 소나미는 그 길에서 엄마의 눈물을 보고 말았다. 자야신의 3부자가 마을 입구에 닿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소나미 엄마가 왔다. 엄마를 묵묵히 기다린 소나미도 이제야 마음을 놓았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엄마. 소나민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걸어갔다.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모두 일찍 도착해서 쉬고 있을 터. 일행을 기다리게 했던 엄마 때문에 속이 상했지만 아픈 엄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짐을 나를 수 있을지 걱정이 훨씬 컸다. 여보요. 어? 무슨 일이 있었어? 참았던 눈물이 기어코 터져 나왔다. 아직 철없어도 좋을 13살 소년인데 소나미는 서러움을 알아버렸다. 아마 아버지 눈은 뭘 꺼이고. 나이든 약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만 소나미. 어찌 엄마가 이유를 모르겠는가. 짐을 지운 미안한 마음에. 소나미는 아이처럼 오래오래 울었다. 그리고 나이 든 엄마는 마음으로 흐느꼈다. 그 저녁.
아들을 위해 엄마는 비싼 숙소를 잡았다. 아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밥을 먹고 엄마의 눈물로 모은 돈은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밤 엄마와 아들은 서로에 대한 걱정을 하며 말없이 위로를 건넸다.